안녕하십니까. 블레미 성형외과 원장 김신락입니다. 오늘은 거대 유방증과 유방축소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방축소술은 총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륜형, 수직절개형, 마지막으로 O자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절개의 범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유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처진 정도가 얼마만큼 심한지, 그리고 환자분이 절제해내고 싶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최종적으로 가지고 싶으신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유륜형 축소수술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고, 그리고 처진 정도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풀 C 또는 D컷 정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크기는 몇몇 환자분에서는 줄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이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유방이 큰 채로 좀 지내셨고, 그 다음에 C나 D가 확대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륜 주위의 피부를 잘라내고, 안쪽에 있는 유선 조직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잘라낸 다음에 위쪽으로 당겨 올려 마무리 지어지는 유륜 형태의 수술 방법이 말씀드린 그 정도 사이즈에서는 적당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처진 정도는 본인의 밑선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밑선에서 유두의 위치가 밑선과 비슷하다든지, 또는 1cm 내지 1.5cm 가량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유방 조직 자체가 밑선 아래쪽으로 약 10에서 20%, 30% 이내로 떨어졌을 때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